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해신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미국이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한국에서도 아마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판은 읽지 못했고요. 미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On Tyranny라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아마 폭정이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그 여러 권의 책, 물론 그 스스로 책을 쓸 만한 시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대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가 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팔렸지만 그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 걱정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서바이브 이런 그 단어가 들어간 책들도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굉장히 그 작은 책입니다. 미국 책으로요. 제가 번역본으로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의 크기도 작은데 126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기보다는 좀 성명서와 같은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싫어하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듣고 계실 텐데 책 자체가 폭정이라는 그 큰 제목이고 그리고 작은 제목이 20세기에서 배우는 20가지 교훈 그 폭정 속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 개인적인 그 개인 개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꿈을 늘 갖고 계시는 분들께 적용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돼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 그 발매되자마자부터 계속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서 또 뭐 몇십 분 들어두시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책을 아무래도 좀 많이 읽게 되지 않겠어요. 또 뉴스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뭐 대단히 대대로 남을 만한 훌륭한 책은 아니다 하는 것 뭐 사적으로 하나 붙여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The President 이런 식의 표현만 있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라든가 선거 기간 중에 캠페인 중간에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계이긴 하지만 그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 학자예요. 그리고 동유럽이라든가 뭐 홀로코스트를 전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폭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과거의 역사도 이미 그 갖고 있고 민주주의로 따지자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 나이로 따지고 그 밀도로 따져도 성인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은 좀 젊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 티모티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쓴 책에서 그 20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부분은 지금 한국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서없이 이제 그 뭐 방송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치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그런 기분으로 좀 그 함께 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티모티 스나이더라는 그 예일대 교수가
본인이 유럽계이기도 하지만 유럽 역사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도 전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인지 적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숫자상으로 이 같은 글쎄요 오늘의 이 얘기는 좀 독후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저 정리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은 좋으니까요 해보겠습니다. 그 서문이 나오기 전에 정치에서 속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20가지 그것보다 더 있겠지만 지키면서 뭐 잘 살아보자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그 서문에서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는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많이 그 들어서 세뇌됐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또 민주주의도 몰락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미국의 그 건국자들은 헌법을 논할 때 그들이 아는 그 역사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뭔가를 좀 그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말로 그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균형을 잘 맞추도록 여러 가지로 그 연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공화국도 무너지고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유럽의 경우를 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법에 따르고 균형 있는 민주공화제를 만들려고 건국자들이 이제 상당히 그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었던 것처럼 폭정이라는 그 사악함을 피하도록 굉장히 그 노력을 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폭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한 개인이나 그룹이 이제 그 탈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파워를 만들어서 남용을 하는 것을 그 폭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그 노예제 같은 것도 그 폭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공평함이 불안정을 만든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 선동가들은 그 표현의 자유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폭정을 휘두른다 하는 얘기도 하면서 어쨌든 굿뉴스라고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우리가 그 폭정의 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많이 있고 그런데 또 그 배드 뉴스라고 하면은 현대의 이 민주주의도 이제 그 모든 그런 것을 많이 배우면서도 끊임없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무너지기도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역사가 아주 그 민주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순간을 경험을 했는데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 구소련 이후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는 부서지고 민주주의나 윤리도 무너질 수 있어서 어느 날 그 보통 사람이 손에 그 자신의 손에 총이 그 쥐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유산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유혹 그런 것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국자들이 역사를 공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오늘날 미국인들이 민주주의를 파시즘, 나치즘, 뭐 공산주의에 양보를 했었던 그런 그 유럽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이제 더 많은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20세기의 20가지 교훈, 그 폭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이렇게 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리 복종하지 말아라. 알아서 기지 말아라. 이런 그 첫 번째 타이틀을 그 내고 있습니다. Do not obey in advance 라고 얘기하는데 권위주의적인 그 파워의 대부분은
주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권위주의 그 권력자가 대가 없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개인은 억압하는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을 하고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아서 기는 시민은 오히려 그 권위주의적인 그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파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또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다. 해서 그 미리 복종하지 말라 하는 그 미리요, in advance라는 것을 이제 예상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상 내지는 예측 복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비극입니다. 지배자가 처음에는 그런 그 태도를 모를 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네 하고 더 이제 남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 예로 그 유럽 학자답게 제일 앞에 그 아돌프 히틀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32년도 독일 선거 이후 이제 히틀러가 그 정부의 그런 그 무양태를 다 갖췄던 것이나 뭐 체코슬라바키아의 선거 46년 또 뭐 그 밖에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미리 복종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1938년도 초에 아돌프 히틀러가 그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좀 그 합병해 보려고 위협을 하고 했었을 때 미리 그 오스트랄리안들이 복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복종을 하고 양보를 하는 듯 하니까 나중에 더한 양보를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그 주의식 그룹들이 마구 그 핍박을 받은 그런 예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치 그 친위대 같은 경우도요. 1941년도에 이제 그 독일이 뭐 그전까지는 동맹이었던 그 구소련을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나치 친위대 SS가 히틀러가 명령하기 전에 아마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미리 대량 살상을 그 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미리 알아서 복종, 알아서 긴다 해서 히틀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이상을 해주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넘버 원이었습니다. 넘버 투는 제도 또는 뭐 조직을 방어하라, defend institutions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제도나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을 품위 있게 살도록 하는 것은 인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은 가만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원하는 조직, 자신의 그 이상과 생각과 그 원하는 것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될 수도 있고 신문 뭐 또는 법, 노조가 될 수도 있는데, 조직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그 상생하는 길을 얘기를 하면서, 조직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지배자가 그 조직을 바꾸거나 파괴하지 못한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혁명은 때때로 한 번에 조직을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안 볼세비키 접근이 그랬고, 나치의 통제도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그 나치 통합 명령 1년이 채 안 돼서 다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33년도 말경에 독일이 완전히 그 일당이 됐고요. 일당 체제가. 그리고 그 일부 독일계 유대인도 나치 리더에게 투표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충성한다는 그 표시, 성의 표시를 하면은 새로운 시스템에 나도 넣어주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나치 지도자 리더에게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희망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조직을 디펜드 해라 했고, 세 번째 20세기에서 배우는 그 교훈입니다. 아주 그 조심하라고 하는데, 일당 체제 내지는 뭐 일당 국가, beware the one party stat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이 국가를 다시 만들고
라이벌을 압박하는 것 처음부터 정말 전지전능하게 가능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않는다고요. 또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을 활용해서 반대 그룹의 정치 생명을 확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당 체제. 그래서 이제 그 투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스스로 또 선거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고려해봐라.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가능하니까요. 지방선거도 너무 많고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고 한국과는 조금 그 다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통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 교수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를 지키려면 정말 영원히 뭐 그 불침범과 같은 그 경계를 해야지 된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 다른 미국인이 그런 말을 했다. 노예 그 해방주의자인 그 웬델 그 필립스 씨가 그 말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아무튼 그 조심하고 모든 것을 지켜야지 된다는 얘긴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선거로나 아니면 쿠데타로 일당 체제를 이룬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고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뭐 가장 가까운 예로 구소련이 그 마지막 선거를 치르고 국가 해체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속담에 연례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독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선거를 계속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하는 것을 보인다는 뭐 그런 그 자신들의 의견을 그 속에 반영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체코도 1946년이 자유선거의 마지막일 줄 뭐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독일도 뭐 1932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빼는데 이 부분은 또 한국과도 통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선거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민주당에 조금 그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공화당이 더 높아요. 한국과 비슷한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사람 많은 그 노동계층보다는 물론 진보 중에는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숫자상으로는 근로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근로계층은 미국처럼 그 선거날이 할러데이가 아니면 뭐 주인들 눈치도 봐야지 되고 투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현재까지는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공화당이 그 지역구를 이렇게 나눌 때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게 많이 해놓은 것이 그 보편적인 그 판단에 따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선거구 재조정에도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지 되고 이것은 이제 미국적인 것이지만 종이 투표용지도 사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다 컴퓨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종이 투표용지는 다시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전형적인 과거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폭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20세기에 우리가 받은 교훈 세계의 얼굴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자 take responsibility를 하자고 하거든요. for the face of the worl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상징이 내일의 현실인데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예가 되자 뭐 책임을 좀 지자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데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정치 참여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얼굴에 책임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구소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탈린이요. 이오세트 그 스탈린 아래의 구소련은 처음에 이제 막 그 번영하고 돈 많이 그 뭔가를 수확을 거두고 하는 그런 농부를 포스터에다가 돼지로 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돼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다 해서 돼지 아닌 그 번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것을 가져갔고 1930년대 초예요. 그래서 땅이 많고 가축이 많으면 첫 번째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뺏어가고 뭐 가져가게 좀 허락을 하다가 결국은 소비에트가 그 스탈린이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그 정부 측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배고픔이 일어나고 1930년부터 33년 사이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먹었어야지 됐잖아요. 그런 그 얘기 지적을 하고 또 그 나치로 그 가자면은요. 뭐 충성한다고 처음에 그 충성의 상징이 예스라는 핀을 달고 다니다가 또 이제 그게 그 스파스티카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 색깔 별로 바뀌고 이런 것 사람들이 더 그 신중했어야지 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한국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인의 윤리적인 그 전문인이 그 윤리적인 것을 자신의 윤리성을 기억을 하자 하는 얘기인데 전문 직업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Remember professional ethic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또 부정적인 예가 될 때는 더욱이 그 전문인의 사회 참여가 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직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차 대전 그 전에 그 히틀러의 개인적인 그 변호사요. 그 한스 프랭크. 그가 이제 일을 하고 1939년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 이 한스 프랭크가 그 폴란드의 총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백만 명 유대인 폴란드 그 시민을 학살을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유난히 그 변호사들이 그 많이 히틀러 아래서 일을 해서 어떤 그 정복 파괴의 프로젝트를 위한 것에 이제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되는 그런 그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뭐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완전히 뭐 대량 살상의 유대인이 됐건 집시가 됐던 폴란드 사람이 됐건 아니면 뭐 핸디캡 장애인 등 해서요. 특별 기동대처럼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그 일을 했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용소에서 어떤 그 의학적인 실험을 하는 것 그런 것. 그래서 만일 변호사들이 재판 없는 처형은 없다는 규범을 따르고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는 수술은 안 된다는 원칙을 따르고 사실 환자도 아니었어요. 뭐 예전에 우리도 마르타도 있었잖아요. 사업가들이 무조건 이런 것을 착취하는 그런 노예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금지하고 관료들도 뭐 살인 관련 기록 등등해서 이런 것을 모두 이제 하는 일들을 그 돕는 일을 거부했다면 나치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같은 악행 저지르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윤리적인 유형을 만들 수도 있다. Forms를 그 professions can create forms of ethical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윤리인들은 예외 상황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아주 그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죠. 단순히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이 그 윤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 여섯 번째는 좀 관련이 덜할 수도 있겠네요. 불법 무장 단체를 경계하라. 이것은 이제 총이 있는 미국에서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시스템에 언제나 반대를 하면서 총을 가진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촛불을 들고 지도자 사진을 그 높이 치켜 세우면서 행진하면 그게 이제 그 아주 그 민주주의 그런 그 시스템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고 그 친 그 리더의 그 무장 조직이 경관과 군에까지 확대됐을 때 그것은 뭐 종말이 온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정부는 대부분의 시기에 그 폭력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같은 그 무장한 그룹이 그 지도자와 힘을 합칠 때 정치 질서가 망가지고 뭐 루마니아, 헝가리 뭐 이런 그 여러 국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치가 항상 나와요. 돌격대, 친위대, SA와 SS 공포 분위기를 그 조성하면서 강제 수용소에서는 법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일 때 캠페인에서 이제 누구에게 뭐 반대되는 의견의 사람 뭐 쳐도 내가 뭐 변호인 그 지정해 줄게 뭐 하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이죠. 트럼프라는 이름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후보였을 때 그
지루한 캠페인보다 재미있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 거부해야지 된다. 무장불법 하는 것,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것도 좀 미국적인데요. 만약 무장을 해야지 된다면 심각하게 그 생각을 해라. Be 그 reflective if you must be armed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그 봉사하려고 무기를 갖고 있다면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경관과 군인이 사악한 과거에 그 아주 그 개입했었던, 사악하게 개입했었던 것, 그것도 잊지 말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때에 대비해서 어떠한 권력에게 이렇게 함께 묶여 들어가야지 될 때 노라고 얘기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은 시민과 시위대를 억압하는 뭐 보통 이제 특별 그 진압 경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그 한국과도 연관이 있네요. 과거에 많이 그랬었고 비밀 그 경찰 조직, 제야 인사 아니면 정치적인 적을 살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앞장서자. 이 부분은 좀 그 인상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앞장서야지 되는데 따라가는 것은 항상 쉽죠. 그런데 스스로 그 예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의 예를 따르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 그 전이네요. 히틀러가 이제 한참 그 천하무적이었을 때 1930년대 유럽인이건 미국인이건 그 히틀러에 그 저항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아메리카 포스트랑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얘기했었던 아메리카 포스트랑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우리가 뭐 그런 그 유럽에 거기까지 개입해 우리 거 지켜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1938년도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오스트리아 그 침략할 때도 어느 국가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아서 아 뭐 저기에 해서 아 피해 보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잖아요. 뭐 영국도 그랬었고 순진한 뭐 총리도 좀 그랬었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가 이쪽으로 평가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 그 제목 자체가 앞장서자잖아요. 그 stand out. 정말 두드러지게 서라. stand out입니다. 여덟 번째. 1940년도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고 나서 폴란드를 지지하려고 이제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나치 독일과 구소련이 동맹이었기 때문에 더 강하고 했는데 히틀러도 저러다 말겠지. 지금 뭐 다른 주변 국가들 고통받는 거 보면은 말겠지 했는데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아주 뭐 그야말로 정말로 그 결의에 찬 이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영국 사람들도 사악함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정말 그 고결한 것이다. 노블한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그런 그 자부심을 영국 국민들이 느꼈고요. 이것을 그 스탠드아웃, 처칠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계획을 바꿔서 1900 이제 그 이후에 그 뭐 구소련을 그 침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41년이었던가요? 그리고 나니까 아니 이게 모스크바하고 런던이 예상 밖에 동맹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그 처칠이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처칠이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정보 정치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느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그 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를 그 해방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요.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 동시에 일본이 이제 그 펄 하버에 폭격을 하고 그리고는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갔고 미국이 들어가니까 모스크바, 워싱턴, 런던이 연합하고 다른 나라들이 도와서 2차 대전이 이제 이쪽에 그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게 이제 윈스턴 처칠이 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 스탠드 아웃 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폴란드의 역사학자인데 그 당시에는 그 하이스쿨을 갓 졸업한 그 테레사 프레코로우와라는 젊은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뭐 자산도 다 잃고 부모의 자산도 잃고 그 폴란드 사람이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밀쳐 들어와서 바르샤바로 가게 됐는데 뭐 집도 잃고 해서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그 당시 그쪽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됐고 아버지는 체포됐고 삼촌도 숨졌고 뭐 브라더스도 캠프에 갇혔고 했는데 이 정말 그 젊은 아직까지 젊다고도 하기도 어린 하이스쿨을 갓 졸업한 소녀티가 있는 이 소녀가 원래 그 브라더가 알고 있었던 그 주이시 걸, 유대인 걸과 그의 그 패밀리를 그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르샤바 그 아주 그 가난한 그 게토 지역에 그때 그 사람들을 도우러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가족에게도 말안 하고 10번 이상을 음식과 약을 가지고 가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구하고 나중에는 그 유대인 가족들을 탈출시키고 역사가가 돼서 이제 홀로코스트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팟캐스트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자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절이 됐는데 이 역사가는 자신이 한 일은 책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요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노멀이겠어요? She stood out. 정말 그 앞장선 것이죠. 폭정이라는 것이 발붙이기에 하지 못하는 아홉 번째에 대해서 be kind to our language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것을 번역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언어에 대해서 아무튼 잘그 언어를 활용하자 하는 건데 요 부분은요 이그 섹션은 여기서부터 한몇 번의 그뭐열몇 번의 섹션까지는 앞에서 있었던 그 헤비한 정치 이런 것에 관한 것과는 조금 좀 달라서 소프트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쓰는 말은 피하십시오. 스스로의 타입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설령 누구나 하는 말을 결국은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이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언어에 대해서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금 그 떨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책을 읽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유대인 작가 가운데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나치 선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히틀러의 그 언어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히틀러가 피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all the people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도 다시 한번 거기에 이제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84년도 조지 오웰의 그책 같은 곳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조지 오웰이 그리고 있는 스탈린의 그런 체제는 책을 금지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텔레비전은 정부가 사람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썼고요. 그런데 텔레비전보다는 이 사람은 그 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로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세계 공통적인 그런 그 책들이에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해리포터 같은 것도 추천을 했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 아니고 뭐죠? 반항인이었죠. 한국말로 반항인도 읽고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그 기본적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가르쳐 준 것을 읽어라. 열 번째는 진실을 믿으십시오.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은 얘기하지 않은 채 대선 기간 중 그가 한 말의 78%는 거짓이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모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 일 있기 힘들죠. 그리고 또 뭐를 없앤다는 것이었어요. 국가 빚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 그 진실을 믿어라.
라는 것, 진실을 벗어나면은 이미 그 파시즘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사해라, investigate를 해라. 이게 11번째입니다. 긴 기사를 많이 읽고 인터넷을 피하고 스스로 그 분석을 하라는 얘기죠. 심지어 이제 본인이 그 블로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널리스트들도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12번째는 눈을 그 맞추면서 작은 대화를 해라. Make eye contact and 그 small talk. small talk이 항상 그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예의 바르게만 그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시민, 그 사회의 그 책임 있는 그 구성인으로서 주변을 좀 알고 그리고 이제 사회 장벽을 거들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그 시야를 넓혀라 하는 뜻이겠죠. 13번째는 형체가 있는 그 현실 정치에 참여해라. practice 그 corporeal 그 polit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우리 몸이 그냥 의자 속에서 부드럽게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의 감정이 그야말로 스크린 속에서 시간 낭비나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가라. 친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친구를 만들고 함께 행진하고 모르는 것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그 합니다. 13번째죠. 14번째는 사생활을 지켜라. 비열한 통치자들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 이용을 한다. 컴퓨터, 이메일 이런 것도 뭔가 그 걸려들지 않도록 잘 뭐 정리도 하고 해라. 한국과는 그다지 뭐 한국은 물론 무슨 뭐 댓글 다는 거 감시하는 뭐 이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훨씬 이게 좀 미국적이죠. 그리고 네, 뭐 책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요, 좋은 일에 동참해라. contribute to good cau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들이요. S 붙였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이건 아니건 어떠한 조직이 됐던 자선단체가 됐던 좋은 일을 그 해나가면서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자는 얘기고요. 16번째.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배워라. 그래서 그 미국 사람 가운데서 해외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알고 있는 사람과는 우정을 깊게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자. 스스로의 문제를 푸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가족들 전부 여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 미국의 그 뭐 거의 모든 그 저널리스트들 또 언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일대학교의 책을 쓴 티모티 그 스나이더 교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그 낌새 내지는 조짐 냄새를 맡았답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현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같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못 맡은 냄새를 맡았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라는 곳이 미국보다 훨씬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를 그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많이 그 권위주의자들이 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더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에 더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주체가 그 러시아라고 분명히 이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아프다던가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지금 16번째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배워라. 어떤 때 우리보다 미국 사람보다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고한 성명서와 같은 글이니까요.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한다. 관찰하고 그리고 들어야지 된다. 17번째는 위험한 단어를 주의 깊게 들어라. 극단주의, 테러리즘 이런 것을 그 이제 그 권위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런 그 리더가 쓰는 것을 경계해라. 긴급 사태, 비상 사태, 예외 뭐 치명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애국을 강조하면서 애국적인 단어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에는 분노하라고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러시아 정권에서 써왔던 것이라고 하면서요. 18번째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침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현대의 그 독재는 테러 관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테러가 일어나면 권위주의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그 권력 강화에 이용을 하는데, 야당을 탄압하고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한 재판 권리를 완전히 그 빼앗아서 그 예전에 히틀러가 썼던 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933년도 2월 22일 그밤 9시에 독일 의회 건물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그 방화범에 의해서 불에 탔는데, 그게 뭐 비밀 경찰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히틀러는 자, 이제부터 그것을 자신의 정치 기회로 알고, 예, 자비는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그 박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뭐 10년 전까지도 있었던 뭐 가장 그 가까이 있는 광주 사태라든가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12년 동안이나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비상사태, 그 테러로 누가 저질렀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이용을 했는데, 오늘날의 권위주의 그 리더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1999년도 보리스 옐친에 의해서 이제 총리로 지명됐었을 때요. 그때 뭐 KGB 그 스파이 마스터 하다가, 그때 그 푸틴이 썼던 것이 이제 비밀 경찰이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러시아 그 도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불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을 무슬림이 했다 하고 이제 막그 퍼뜨리면서 뭔가 비상 사태를 만들고, 푸틴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그뭐 스카이로켓이드처럼 쫙쫙쫙 올라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해에 3월 달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하는 것이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이 스파이 마스터는 다시 테러 관리, 그것을 외교 정책에도 써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달에도 러시아 언론이 뭐, 러시아 그 소녀가 실종되고 강간됐는데, 그게 다그 무슬림 이민자가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 필요할 때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용기를 내서 지금 18번이었었죠. 18번째였었는데, 18번째,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아주 그 침착해라. 그래서 그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19번째는 애국적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자가 되라고요. 미국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 예가 되자, 그 애국자로서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애국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외국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하마르 카다피라든가, 그 바사르 알 아사드라든가, 시리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의 뭐 여러 그이 사람은 아무튼 그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다가 그야말로 해고된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 오일맨이 국무장관을 하면서 러시아와 가깝다더런가, 이런 것들 다 애국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도 또 조지 오웰이 한번더그 나왔었는데요. 네, 또 민족주의자들이 그 민족주의나 내지는 뭐 국가주의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애국적인 척하면서 파워, 승리, 복수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도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없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애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보편적인 그 세계적인 그 윤리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편의 가치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그 실패했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유럽에서 과거에 실패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20번째,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세기에서 배운 그 20번째 교훈은 가능한 한 용기를 내십시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없다면 모두, 우리 모두 폭정 아래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을 준비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준비냐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준비하는 그런 그 용기를 내야지 된다 하는 게이 사람의 마지막 아주 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네, 티란이라는 폭정이라는 티모티 그 스나이더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책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했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이 조금 빨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오늘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은 좀더그 속도도 줄이고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